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고력 심화편 10강이고요.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9강부터 그 전에 서술어 처리하는 거그 방식에서 넘어와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스티커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의 전부는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술술 하고자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를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만큼 술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원리가 바로 주인공의 행동이었죠. 이게 전 세계에 그 중국어를 포함해서요. 유럽어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거의 대부분은 이 구조를 갖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강조를 안 드려도 되는데 한국어랑 일본어 그리고 저는 검증을 못 해본 네, 터키어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갖지 않는다고 해서 이 나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요 인위적으로 따로 이 훈련 주인공 다음에 바로 행동 또는 서술어가 나오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서술어 중에 특히나 그냥 뭐 간단하게 먹다, 입다, 자다 뭐 이런 정도는 그냥 빨리빨리 하겠는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약한 서술어가 있었는데 그 서술어가 바로 움직임 관련된 서술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움직임 관련된 서술어를 서술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극복해서 물리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그 전에 계속했었고 지난 시간부터는 이제 그 서술어를 극복했다는 전제하에 또는 이걸 굳이 신경 안 써도 만들 수 있는 문장이라는 전제하에 쭉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주인공 행동부터 이 행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있으면 뒤에 붙이고 없으면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그냥 쭉 얘기를 해 나가는데 중간중간 그냥 내가 문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하고 싶은 말, 더 해주고 싶은 말이 더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영어에서 뭘 활용을 해서 표현을 하나요? 스티커를 활용을 했었죠. 그때 제가 어순편에서 설명을 다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할 때, 이때도 스티커구나 이거를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 데까지는 좀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평소에 책도 좀 많이 보시고요. 아, 이때도 스티커가 쓰였네. 이 인풋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심화편에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의도적으로, 아, 이런 상황에서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스티커 쓰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이상형을 표현할 때, 이상형을 표현할 땐 당연히 얘가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니까 다른 거 고민 없이 바로 대세에다가 8까지 있는 이 서술어, 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니 이상형이 누구니?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o is your Mr. Right? 남자분들한테 물을 때는 Who is your dream girl?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네 이상형은 어떤 사람이니? 누구니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니? 그러면 What is your dream girl like? 또는 What is your Mr. Right like?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대답할 때 나는 벤츠 모는 여자가 좋아요. 이러면은 일단 I like a girl. 얘가 이제 벤츠를 몰아야지 의미가 있는 거니까 That drives Benz.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BMW 모는 남자가 좋아요. 자, 그러면 I like a guy that drives BMW.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그 프린트에 정말 어지간한 여러분들의 이상형을 많이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챙겨 두시고요. 자, 오늘도 이어서 계속 this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this 스티커를 쓴다는 건 아는데 아니면은 뭐 쓰면 뭐 문장을 연결해서 나간다는 건 알겠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잘못 붙이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인들이 한국어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쓰는 습관 때문에 말할 때 빨리 안 나와요. 어떤 식이냐면 밑에 상황에 야, 지난달에 본 영화 좀 얘기해 봐봐. 이런 얘기를 할때 일단 바로 이렇게 술술은 안 나와요.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밑에는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제 우리말처럼 편안하게는 안 나오죠. 그 밑에도 보면요. 도울 게 있으면 말만 해. 얘기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 여자들한테 물어서 안 되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또는요, 나는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좀 조용해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야, 처음 만난 사람, 또는 방금 만난 사람들한테는 물어서 안 되는 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문장들을 지금 방금 보시면요,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빨리 잘 안 나오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이 내가 원하는 만큼 술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주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한글 문장으로는 되게 짧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그러니까 원하는 거 이렇게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할 때 스티커 대시 붙을 때는 뭔가 문장이 좀 묵직해요. 얘를 그냥 우리가 해석했을 때 한국인이 느낄 때 어떤 거냐면 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이렇게 뭔가 좀 길게 나오면은 그때는 아 뭔가 대시를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렇게 짧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짧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영어에서는 이렇게 짧은 단어처럼 표현하는 문장들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럴 때 여기에 생략된 이 원하는 거의 주어가 누구예요? 너죠. 얘가 생략이 돼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한국어 말투 자체가 너,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말만 해 이렇게 말을 하고 산다면은 그러면은 아 뭔가 묵직한 게 있으면 뒤에 스티커를 붙이면 되겠다. 이게 빨리 와닿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평소에 습관 자체가 주어를 안 쓰면은 문장이 굉장히 짧아져요.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 없어? 이게 다 들어가야지만 영어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는 스티커를 잘 못 생각해요. 그거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짚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강의를 잠시 멈추시고요. 38페이지에 이 사람 생략된 우리말에 생략된 이 주어를 잘 챙겨가지고 한번 문장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잘 못 만드시겠는 분들은 일단 스티커를 어떻게 붙일지 한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저랑 같이 이거 문장 만드는 거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 하셨죠? 그러면은 지난날에 본 영화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 tell me about the movies. 일단은 영화죠. 지난달에 본 영화 이거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지난달에 본 영화는 아니고 일단은 영화 얘기를 한다는 거 이것까지 먼저 챙길게요. tell me about the movies.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를 뭔가를 붙이면 지난달에 본 이렇게 붙일 건데 지난달에 본 같이 짧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누가 본 거예요? 네가 본 거죠. 네가 본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걔까지 꼭 챙겨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네, that you 네, 그렇죠. you saw last month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략된 거 또 계속 해볼게요. 자,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해. 그러면은 tell me. 그 다음에 건 뭐든지 이 느낌은 anything을 쓰시면 돼요. 뭐 우리말에서 그냥 anything은 그 anything 자체는 뭐든지인데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투가 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이거 통으로 건 뭐든지 그거 통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anything 그 다음에 네가 먹고 싶은 거 그러면 돼. 네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you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Tell me anything that you want to ea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도울 게 있으면 얘기해. 말만 해. 사실 우리 말에서 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아니면은 그 도울 게 있으면 얘기해. 아니면 말만 해. 이거 할 때 저는 지금 편의상 그냥 tell me를 바꿔서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같은 상황에서요. 똑같은 뉘앙스로 tell me를 쓰셔도 되는데 이때 조금 더 자주 쓰는 표현이 let me know 이렇게 있으면 알려줘.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한국어에선 또 오히려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하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같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알려달라는 걸 그거를 우린 얘기해 말만 해 이런 느낌이고 영어에선 let me know를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주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표현도 챙겨볼게요. 그럼 let me know 도울 게 있으면 이때는 있으면 이런 표현 같이 살릴 건데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요걸 살려야지만 문장이 만들어져요. 자,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그다음에 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면 네가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you nee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요 표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그냥 시중에 영어회화 표현집에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와요. 그냥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이럴 때 If there's anything you need, let me know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that you need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단어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해가 가요. 근데 표현집에서 봤지만 우리의 평소 말투랑 지금 다르죠. 그러니까 뭐 있으면 이렇게 되게 짧았던 게 엄청나게 길어졌죠. 똑같은 뜻인데 if there's anything까지 살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여기 우리 말할 땐 또 안 살려서 쓰는데 you need까지 다 살려준다는 거 이런 습관 때문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 느낌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지금 이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항상 그렇죠. 지금 이 위닝 스토리 강의 전체도 그렇고 제가 항상 지향하는 바가 알면 쓸 줄 알아야 되는데 배웠는데 못 써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아 내가 기초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그냥 무한정 많이 하면은 늡니다. 물론 무한정 많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같은 상황에 자기 몸에 익어 있는 그 습관이 배어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그 과정까지 무한정 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답답함은 이런 데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배웠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이유가 평소에 우리가 쓰는 말투 자체가 달랐구나. 그리고 있으면 이렇게 되게 간단했는데 길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평소에 주어를 자꾸 생략하다 보니까 내가 짧다고 생각해서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구문이 빨리 안 떠오른 건 알고 보면은 단어나 이런 구문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뭔가 단어가 똑 떨어지게 치킨 하면 당연히 치킨이죠. 사과는 사과죠. 근데 소녀시대가 광고하는 치킨 하면 1초 안에 빨리 안 나오죠. 뭐든지 빨리 안 나오면 아 멈칫하면서 뭔가 스티커겠구나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죠. 도울 게 있으면 얘기해. 이거를 이거 밑에 필요한 걸 먼저 설명을 드렸었네요. 그럼 그 위에도 똑같죠. 도울 거 있으면 말만 해. If there's anything that I help. 근데 내가 I help 하면 내가 돕는 거 이런 느낌이어서 요거를 살짝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낌을 살릴 때 얘네들이 can을 습관적으로 좀 잘 써요. I can help.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은 let me know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굳이 상관은 없는데 can을 안 쓰셔도 되는데 help보다는 여기서는 can까지 써주시는 게 조금 좀 부드럽게 들려요.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온 느낌이 좀 덜 들어요. 다시 해볼게요. Let me know if there's anything that I can hel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때 that은 다 없어도 돼요. 사람 몸통 있는 that은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사람 몸통 없이 팔만 나오는 that은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여자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은 What are the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자, 여자한테 물어서는 안 돼요. 그럼 누가 물어요? 내가 묻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됐든지 사람들이 묻든지 이 생략된 주어를 누군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문맥에서 그냥 적당히 쓰시면 돼요. 그냥 나를 그냥 기준으로 할 때는 그러면은 What are those things? What are the things? 그 어떤 것들이 있냐? 그러면 That I should not ask women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면 돼요. 질문을 할 때는 I should not ask women 이 받을 사람을 그냥 바로 챙기면 되거든요. 질문할 때도. 그래서 여기다가 ask to를 쓰셔도 틀리진 않고요. 근데 발상이 좀 달라지죠. 이게 제가 받을 사람 먼저 챙기는 패턴. 저는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to를 안 쓰고 ask women 또는 girls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또 똑같아요. 이런 거 있죠. 당신 성격이 어떠세요?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What are you lik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원래는 그냥 좀 활발한 편인데요. 그냥 내가 친구들이랑 있으면은 되게 활발한데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조금 뭐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편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것도 빨리 안 나오죠. 뭔가 단어가 바로 안 떠올라요. 그러면 일단은 스티커를 활용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지금 우리가 그냥 연습을 하고 있는 게 대실 뿐이어서 그렇지 이 스티커가 반드시 대시라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처음 만난 사람들 같이 누군가의 행동이 나와요. 그럼 대부분 대시였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은 When I am with 이 사람들이랑 있으면 When I am with people 근데 이 사람들을 처음 만나요. 누가요?
내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생략하고 있죠. 걔네들을 자꾸 챙겨주세요. 그 내가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으면 자, 이 사람들인데 누가 처음 만나요? 내가 처음 만난죠. 우리는 처음을 강조하는데 그냥 for the first time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지만 근데 우리 이 상황에서의 의미로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 이때는 그냥 딱 방금 만난 사람들 이렇게 그냥 예, 쓰시면 돼요. 그냥 최초로 만난 사람 이 느낌보다는 그냥 방금 만난 사람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누가요? 이 사람들이 만나요? 내가 이 사람들을 만나요? 내가 만나요. 이거 조금 애매한데 꼭 챙겨주셔야 돼요. 이 문장을 내가 이 사람들을 That I 그냥 만났는데 방금 만났어요. 그러면 That I just met. 그러면 나는 약간 소심해져요. 나 약간 좀 조용조용해져요. 그 성격을 I get 네, shy.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때 그냥 낯가리는 거 있죠. 사람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낯가리는 성격은 그냥 shy 쓰시면 돼요. 그냥 어떤 거 해볼까요? introverted라는 단어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것도 괜찮고요. 이것도 내성적인. 그 다음에 요거에 반대말이 extroverted라는 단어가 있고요. 이거 만약에 모르시면 그냥 넘기세요. 만약에 강의 들으시다가 이 단어 안 돼요? 이런 궁금증이 일까봐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 다른 단어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요 shy만 한 게 챙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미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그 A형의 성격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소심한 거. 그거랑 낯가리는 거랑 약간 다르죠. 예. 그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티미드는 그 우리가 혈액형의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A형의 느낌. 그리고 이 아이게 샤이 얘는 우리가 낯가리는 거. 요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방금 만난 사람들,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뭐냐? 이것도 아까처럼 얘기를 하면 되죠. What are the things? 뭐니? 이거는 할 줄 아니까. 네. 누가 물어요? 네, 내가 물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랑 똑같죠? That I should not ask people. 근데 이 사람들을 내가 처음 만나요? 그러면은 That I just met.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스티커가 계속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챙겨 두시고요. 지금 보면 우리말 되게 짧았죠?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것. 이 정도 안에 지금 보면은 주어가 두 번이나 빠져 있어요. 내가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내가 물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주어가 계속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느낄 때는 이 문장 되게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영어로는 안 만들어지나요? 아, 원래 보면은 그렇게 가벼운 문장이 아니었어요. 주어까지 다 챙기면은 약간 묵직해질 수 있는 문장이었다는 거 그것까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밑에 거는 또 일상에서 대화할 때 또 스티커 붙이는 거 한번 또 활용을 해볼게요. 자. 요즘 아이돌들 보면은 남자 가수들도 화장을 메이크업을 굉장히 진하게 하죠. 근데 실제로 길에서는 잘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하던데 이제 뭐 면접 볼 때 정도는 약간 인상 좋은 메이크업 가볍게는 그냥 하던데 길에서 아이라인을 그리거나 예, 그런 분을 이 근처에는 잘 없더라고요. 자 만약에 약간 TV에 나오는 사람들 말고 화장하는 남자들을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화장하는 남자들 이것도 바로 동시에 단어가 어떤 단어가 뚝 안 떨어지죠. 그럼 일단은 뭔가 스티커를 붙여야겠구나 이것까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자. 어떻게 생각하니? 요거는 많이 해보셨죠? What do you think about? 네, 요거 그냥 그대로 살리셔가지고요.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화장하는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자 화장하는 남자들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한 번에 못 만들면은 빨리 스티커를 생각을 하시고요. 자 화장하는 남자들 하면은 스티커 붙는 다리 예 자리는 남자들이죠. 그러면은 about the guys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화장을 하는 거니까 얘 행동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that 네 wear makeup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는 이 배워도 잘 안 나오는 네, 스티커. 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평소에 주어를 잘 안 쓰고 있어서 우리말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짧은 단어가 마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표현이 원래 굳어진 게 그냥 있을 것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이거 뭐지? 하고 좀 헤매게 돼요.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알고 봤더니 영어 문장 자체가 애초에 이 주어를 다 챙겨 써주면은 굉장히 묵직해지면서 원래 that을 써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잘 못 느끼셔서 that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 이유 그냥 하나네요. 네, 자 똑같은 이유예요. 결국은 주어를 잘 못 쓰다 보니까 쓸 때 that을 빼먹는다는 거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어를 잘 안 쓰다 보니까 한글 문장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뭔가 표현이 원래 굳어진 게 있을 것 같이 느껴져요 좀. 그래서 뇌가 자꾸 생각을 하고 스스로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이 원리들을 실제 말하는 순간에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데 보통 학생들이요 기초 단계에서는 좀 자신감도 없고 그런 순간에 이것도 내가 모르는 뭔가 표현이 있을 거야 하고 약간 사고를 정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뇌가 그냥 뭘 해보려고 하지 않고 이거 뭐지? 나 모르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약간 무의식 중에 멈추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 이 문장이 뭔가 첫 마디로 뭐 치킨이다 사과다 이렇게 한 마디로 안 나오고 그냥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있으면 전 좀 내성적으로 변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뭔가 처음 만난 사람들 빨리 1초 만에 안 나오더라 그럼 뭔진 몰라도 스티커를 찾아야겠다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을 끌고 오면요 스티커 찾다 보면은 아 내가 주어를 지금 빼먹고 있구나 그때부터 문장이 좀 더 쉽게 풀립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